특별한 사연 속으로 한 장의 사진 사람을 찾아서 해맑게 웃는 아기 사진이요. 수마의 교육을 하는 강공세가 있다 없다. 사진사 주인공이 있다는 청주국제공항. 예절 교육이 한창인데 혹시 이분 인상 좋으신 이 남자 승무원? 그렇다면 맞다, 사진사 그녀다. 과연 아저씨가 수마의 교육을 정답은 액션. 아기 사진이 너무 예쁘고 미소가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그런데 승무원들 사이에서 아기는 이미 유명 스타였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떠 지크리키랑 아기의 표정을 흉내내는 사람들까지. 사진 똑같은데요, 아기랑?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 사진 속 아기에 대한 단서를 찾아 나선 제작진. 인터넷을 샅샅이 뒤진 끝에 아기에 대한 단서 발견. 아기를 봤다는 서울시 미아동으로 출발. 누가 이 아이를 모르시나요? 부들비시라고? 내 손자 둘라나? 민기 얘네 여기 유치원 여기 다니는데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이라고요? 어머 어머, 혹시 이 녀석? 으하, 맞구나. 저 많이 컸죠? 지금부터 배꼽 단속 하시고 민기표 웃음 바이러스에 푹 빠져보세요. 아이, 장갑꾸러기 제발 진정해주세요. 민기 좀 모르겠고 아무튼 잘 웃어요. 항상 잘 웃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처음에 태어난 지 며칠 안 됐는데 제가 조리하러 시골 내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자다가도 그렇게 잘 웃더라고요. 한번 웃음이 시작됐다 하면 쉽사리 멈추지 않는 민기. 2년 전부터 민기의 사진은 네티즌들 사이에 돌고 돌아 화제가 됐던 턱. 그 중에서도 보는 순간 무아지경 행복지수 팍팍 올려주는 웃음 3종 세트 사진이 단연 압권. 민기의 웃음은 인터넷을 넘어 특별한 모임까지 만들어냈다. 다 큰 언니들이 서로 옥신각신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왜 이뻐요? 그건 민기 사진 당연 배지 때문이었던가. 나도 달래. 선생님도 다 더 큰 거 보였지로. 아이의 티셔츠를 맞춘 사람까지. 워낙에 유명한 애기라 지금 뭐 거의 뭐 윤사마랑 동등할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 아, 그래요? 홍사마. 예. 홍사마. 배영준의 인기가 부럽지 않게 팬클럽까지 이끄는 민기의 미소. 민기 덕분에 집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보통 미운 4살이라고 투정도 많이 부릴 나이. 하지만 민기는 언제나 싱글벙글이다. 눈이 예쁜가, 코가 예쁜가, 입이 예쁜가. 그건 큰거 심장이. 심장이 예뻐? 예쁘고 엄마한테는 다 예쁘지요, 그치? 그런데 아빠 안녕히 다니셨어요? 어이구, 민기도 울 때가 있다. 아빠 그렇지 않아도 안녕히 다니셨어요 해야지. 인사 안 해? 엄마 울지 마.
양말 신어야 되죠. 네. 아빠 나가자는 한마디에 오름 뚝. 도대체 민규는 왜 울었던 것일까? 나는 아빠가 나구장도 안 사주더래요. 야구놀이 세트 사주기로 했었는데 그냥 까먹고 그냥 들어왔어. 오늘은 외가 직간인 날. 외할아버지도 민규만 보면 하하호호. 잘 웃고 잘된 납작 잘하는 손주 녀석 채룡이 어르신들 입이 귀에 걸린다. 난 이렇게 믿더라. 네? 난 이렇게 믿더라. 애들이 자들라면 울고 자고 일어나서 우는데 이 민기는 그게 없어. 잘 때도 자 혼자 그냥 가서 자고 일어나도 막 웃고 나오고 막 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이뻐라. 할아버지는 민기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요즘 가장 큰 낙이다. 요즘 할아버지 댁은 추수가 한창. 민기가 할아버지를 돕겠다고 나섰는데. 아 좋아. 너 살라고 물로야? 펴. 힘든 농산일에도 민기만 보고 있으면 힘이 솟는다는 할아버지. 쌀. 올해 농사도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 예. 또 웃으시네요. 작년만 보다. 뭐 난 항상 웃는 사람이라. 이제 보니 민기가 할아버지를 닮아 잘 웃었군요. 아빠 느낌 보여. 할머니의 빠진 일에 감추는 민기의 센스? 네 살 민기의 웃음은 차갑고 신박하게 느껴지는 세상, 사람들의 표정에 미소를 만들었다. 한 장의 사진이 준 감동, 항상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 민기와 함께 만들어요. 박준규 씨는 보면서 계속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던데. 이 집안에 애들이 저렇게 웃음소리, 저 좋은 소리를 내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요, 진짜 집에 복이 와요. 맞아요. 애가 맨날 징징 짜고 울고 그러면 집도 울어요. 아 진짜로? 모든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서로가. 민기처럼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